네,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강의예요. 잘 들리시나요? 네. 최대한 목소리 크게 할게요. 성공의 8단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미나장에 가보면 또는 회장님 강의 모든 성공자분들의 강의 속에 성공의 8단계만 잘 충실히 실천해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이끌어 오다가 성공의 8단계로는 일일 업무를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코어를 또 2018년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더고 임페리얼님께서. 네, A코어는 일일 업무고요. A스텝은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스텝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헷갈리셔 하셔요. 처음에 신규 사장님들은. 그래서 A스텝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우리가 전 성공에 가는 전 과정 중에 해 나가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제 및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코어는 내가 매일매일 실행해야 될 일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A스텝,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늘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본사에서 알려주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자잘한, 뭐 예를 들면 사실 애터미 데일리 앱 이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잘한 기술적 잔재주의일 뿐이지 우리가 데일리 앱 이용 못한다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으로 성공을 구경수인데 이 기본이 구경수인데 파트너에게 우리가 교육을 못하잖아요. 복제를 못 시키잖아요. 기본을 모르면. 네, 기본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이 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세미나겠죠.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이겠죠. 세미나와 미팅 참석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잡러여서 모든 애터미의 세미나와 우리 에이스 센터 미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면 나만의 시스템을 내 스스로 내 몸뚱이를 안착시킬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들의 바이오 리듬이 나랑 같진 않을 거예요. 투잡러들은 특히나. 그러면 나의 파트너들의 시스템을 나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대하는 자세를 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온 파트너분이 또한 투잡러이시라면 그분의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잡러이신 분들도 하다 보면은 전업을 할 때가 옵니다. 거의 그런 기준이 오토 판매사 정도 또는 오토 세미 정도 아니면 내가 좌우에 보살펴야 될 파트너가 많이 생겨서 투잡으로 했을 때는 어렵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전업자라면 모든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구경수 기본 중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경수는, 두 번째 기본은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는 겁니다.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계속 외우게 하죠. 꿈결 명초 만후상복. 만후상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후상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꿈결 명초 만후상복. 예, 만후상복이나 사후상복. 꿈과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결단, 명,
명단 작성, 초, 초대, 만, 만남, 만남, 만남이라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게 성공의 8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네, 사실 MBT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MBTI 중에 S형, T형인 경우에 되게 이성적이고 업무 중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특별히 내가 애터미 성공하고 싶다 이거면 됐지. 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냐라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애터미를 성공하고 싶고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는 이 실념 하나, 이 목표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에서 졸업을 하죠. 애터미는 졸업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내 행동과 방향을 그리고 태도를 예,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 시나리오와 꿈을 작성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란 뜻이거든요. 늘 인생 시나리오나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언급하시는 분이 한 분 국장님이십니다. 네, 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기보다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먼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애터미를 전달하고 초대를 하고 이 모든 애터미 업무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난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지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딸도 애터미를 시킬 건데 당연히 얘도 성공 100%니까 본인이 성공했을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봉사할지를 먼저 생각하게끔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데 대해서 크게 ENFP이신 분들은 되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되게 크게 진짜 다가오거든요. 이 인생 시나리오 하나만으로 ENFP, MBTI ENFP이신 분들은 정말 이 목표,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인생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 동기부여가 크게 되실 분은 작성을 하고 나같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먼저 집중할 사람은 뭐 크게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때였어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교육은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 1번을 강조하진 않을 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은 아 이게 바로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이겨놓고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강력한 확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하루에 두 번씩 제가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렸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이 인생 시나리오가 하루에 두 번씩 이 인생 시나리오를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지금 당장은 인생 시나리오를 보고 읽고 해도 아,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두 번 읽으면서 난 이렇게 산다. 내 10년 또는 15년 후의 삶은 이거다 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꾹꾹꾹꾹 눌려지거든요. 꾹꾹꾹꾹 눌려져서 이게 가슴으로 가요. 심장으로,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이 미래가 진짜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는 정말 강한 확신과 에너지가 나한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사람한테 대할 때도 눈빛부터 달라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물론 설명하는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로또 번호를 알아요. 다음 주에 아니 이건 적절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올라 있는 주식들 또는 올라 있는 땅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주식과 이 땅이 오를 거라는 걸 몰랐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돈 중에 버려도 될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10%나 뭐 어쨌든 조금 잃어버려도 안 아까울 만큼. 근데 오를 주식, 오를 땅을 알아요. 그러면은 아마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금이 묻혀 있다면, 그냥 일반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을 살까? 말까? 비싼데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내가 금이 묻힌 걸 알아요.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살 거다.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만큼 인생 시나리오의 가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지 애터미에서 내가 이겨놓고 완전히 이 미래를 내 걸로 만들고 애터미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이 받아들여졌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계속 작성만 해선 또 안 돼요. 계속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나는 살고 있다가 될 때까지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작성을 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면 어디다 쓸 건데 우리가 어차피 죽잖아요 사람이란. 그러면은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졸부들 보면은 오히려 돈이 재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뭐 자녀분들이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회장님은 부자가 된 이후의 삶도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 아니에요? 내가 니네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 큰 돈으로 시간도 남겠다. 나쁜 짓 하고 오히려 재난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늘 걱정을 하세요. 회장님은.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삶. 육체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현금 따발을 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효도하고 자녀한테 아름다운 교육을 하고 그냥 욕심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도 기부를 통해서 정말 공헌을 하고 이런 삶을 처음부터 준비하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방향과 속도조차도 굉장히 인생 시나리오가 큰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성과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도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르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바르게 작성하기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 분도 작성해보시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작성하라고 하니까 대충 보여지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별로 공헌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사람들 다 공헌하는 쪽에 쓰니까 나도 써보자.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인생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강력한 애터미 업무의 동기부여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내가 별 생각도 없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그게 그냥 종이쪼가리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리스트를 작성해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걸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공헌하는 거, 내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고 해도 좋을까를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공헌적인 부분은. 그러면 그게 매달 작성되어지면 내 마음이 공헌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유재석 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태도가 진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식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척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이게 진짜 어느 정도는 선해지더라 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헌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작성하고 발표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뭐 2, 3년 지나면은 그렇게 선한 사람, 정말 공헌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애터미에서 번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작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먼저 하고 싶은 거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완성이 되고 숙달이 됐을 때 그것을 인생 수레바퀴에 넣어서 내가 균형 있는 삶으로 계획을 했는지 한번 옮겨보시고 작성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매달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작성했다고만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정말 내 걸로 만들고 내 미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간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극, 역할극을 해가지고요. 너 이번에 벤츠 520 샀더라? 너 더 높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것만 샀어? 아, 나 그거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야. 집에 두 대 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분과 정말 상황극을 해보시고 너 이번 여름에 어디로 갈 거야? 크루즈? 같이 가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는데 크루즈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 한 달? 한 달 갈 거야? 이렇게 상황극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인생 시나리오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 이번에 기부 이렇게 했더라. 너 대단하다. 아, 1억 5천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상황극을 해보셔서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인생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발표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1번이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죠. 네, 인생 시나리오는 꿈에 해당되는 거고요. 목표 설정은 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 설정을 잘 안 하세요. 목표 설정은 사실 목표 설정을 잘 안 해서 도전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라는 게 우리가 세미 판매사 도전이나 판매사 도전이 사실 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지만 사실은 세미 판매사 도전, 판매사 도전 그거는 안 하니까 최후의 보루로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매 15일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세미 판매사 도전이나 판매사 도전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30만 포인트를 이번 15일에 하겠다. 60만 포인트를 이번 15일에 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셔도 되고요. 애터미는 각자의 사업, 개인 사업이잖아요. 각자가 CEO가 되는 경영자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물론 스폰서님과 스폰서님께 목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목표를 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각자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진짜 도저히 아닐 것 같아. 안 와다 이 목표가. 목표라는 거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저냥 생각 없이 대충 일하고 할 일 슬렁슬렁 하고 이런 걸로는 애터미를 성공할 수 없잖아요. 애터미는 우리가 보통 우리 62세까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요즘에는 100세까지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이 그 퇴직을 하고서 그 이후에도 뭐 진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경비를 한다던가 삼성 나와서 뭐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100세까지 일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100세까지 일할 거 당겨서 완전히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슬렁슬렁 저도 사실 심평원 다닐 때, 대웅제약 다닐 때, 근로복지공단 다닐 때 저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직장을. 이 직장들을 옮겨 다닐 때도 그 직장에서 내 100% 안 했어요. 내 위에 있는 상사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월급 루팡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틈틈이 엄청 이제 놀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터미는 자기 사업이에요. 정말 피나게 치열하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은 약간 슬렁슬렁했죠. 내 사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는 가정주부 활동만 하셨던 분들도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쓰셨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의 습관이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게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화를 만들고 태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선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 정말 애터미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A코어를 충실히 시행을 해야, 예,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A코어를 충실히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일 목표, 15일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우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진정한 애터미인, 단기적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일할 거 다 당겨서 일하고 성공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애터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기 목표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스폰서랑 같이 세우시는데요. 포인트를 목표로 잡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몇 명 만날지를 목표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몇 편을 볼지, 그리고 세미나나 미팅에 얼마나 참석할지, 물론 다 참석해야 되지만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은 습관이 안 돼서 단번에 이 A코어를 모두 시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세워나가야지 우리가 진짜 애터미 업무를 하는 애터미 인으로, 성공하는 애터미 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1일 포인트, 15일 포인트 아니면 1일 몇 명 컨택할 건지, 몇 명에게 제품을 전달할 건지, 몇 명에게 사업선 설명을 할 건지, 몇 명에게 초대 얘기를 할 건지, 제가 몇 명에게 몇 명을 초대할 건지 라고 얘기하니까 초대하는 게 뭐 나 마음대로 되나, 나도 초대하고 싶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초대하라는 거는 내가 초대를 권유하는 말을 하라는 거지 진짜 모시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한번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다음번에는 누구누구 초대하세요 했더니 바빠서 안 된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얘기해보겠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마음, 지 맘의 법칙.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계속 강조 드릴게요. 내가 초대를 얘기를 해야 내가 10번 초대하면은 그분이 한 번 올까 말까예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명한테 초대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행동 목표로 세우셔서 활동하시면 정말 100%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거고요. 이 첫 번째 단계를 클리어를 하셔야 이 1단계에 작성된 것을 보고 내가 2단계 결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일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하겠다라는 결단, 내가 어떤 것을 대가 지불하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들이 나오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작성을 하고 내가 눈에 보여야지 이걸 보고 내가 결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는 아무것도 결단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사로 갈 때도 연봉 계약을 해서 회사에 갈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연봉이 얼만지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회사에 들어오라.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없죠.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네, 이 인생 시나리오와 목표가요. 결단을 위한 연봉이 되고요. 결단을 위한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하셔야 2단계, 3단계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 1일 목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에 대한 작성을 어떻게 해왔는지, 목표를 설정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분은 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발표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못하고 계신 분은 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발표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미 작성해 놓은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이 A코어가 성공의 8단계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 잘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걸르는 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 시나리오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맨 처음 썼을 때하고 올해 썼을 때하고 그 단계별로 보니까 처음에는 듬성듬성해요. 목표도 안 나왔어요. 계획도 안 나왔어요. 그냥 써보라고 하니까 썼는데 제대로 안 써질 때는 목표와 계획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써 나가니까 그것도 조금 추가가 되면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과 그 인생 시나리오가 제대로 되니까 목표도 제대로 나오더라. 계획도 제대로 나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목표는 수치화 할때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거기에 숫자가 빠져버리면은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이면 한 번, 한 사람 만난다, 아니면 동영상 한 편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습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시나리오 경험이나 아니면 오늘 듣고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자기의 결단,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실 분 얘기해 주세요.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 깨닫는 네, 것도 많고. 네, 서상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인생 시나리오 서상진 사장님. 아, 예.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예, 인생 시나리오 슈퍼 울트라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역시 우리 국장님의 강의는 글로벌 최고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예, 진짜 글로벌 최고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강의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배운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더더욱, 강의의 진실성, 강의의 열정, 강의 속에 녹아 있는, 진심,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는 건 몸으로 체득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운전하면서 스피치를 해봤지만, 예, 그냥 말로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예, 행동으로 체화된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국영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국영수 미팅 세미나, 두 번째 국영수 시리즈, 예, 성공의 8단계. 앞으로 두 달 동안 강의가 계속될 텐데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 좀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반성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좀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생 시나리오. 저는 뭐 변산에 가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예. 저는 감히 선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포하려고 그러면 적어야 되잖아요. 안 적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한다 생각하면 적는 거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선포했잖아요. 상진이가 가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되겠다고 선포했고 100명의 오토 세일즈 마스터 만들겠다고 글로벌로 선포했는데 아, 입으로만 떠들고 제가 탱자탱자 놀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하는 척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국장님 강의처럼 하는 척 해야 됩니다. 하는 척 하다 보면, 예, 저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주요한 목표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얘기하라 그러면은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외워보십시오. 좋습니다. 예. 외워지면 선포도 합니다. 아, 일단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려고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예. 인생 시나리오 선포하십시오. 다음 주 결의 결단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포하려면 적어라. 자, 또 말씀해 주실 분.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 쓰셨지만 아, 나 이거 듣고 나서 아, 이 부분은 쓰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저 인생 시나리오 조금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나가겠습니다. 예, 김지훈 사장님. 네. 모두 다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늘 국장님 꿈과목표 첫 번째 단계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꿈은 정말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꿈만 꾸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꿈만 쫓는 것 같은데 이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급 도전만이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판매사 도전이라든지 뭐 세미 판매사라든지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1일 목표, 뭐 15일 목표, 하루에 누굴 만나서 제품을 얼마나 전달할 건지 뭐 사업 설명을 얼마나 할 건지 초대를 얼마나 권유할 건지 그것들까지도 목표에 속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파트너분들하고도 함께 상의를 하고 그냥 방향 없이 뛰는 것보다 날뛰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뛰는 게 바로 이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버킷리스트를 처음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꿈을 기간을 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못 이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버킷리스트가 생겨가지고 버킷리스트도 물론 성취일을 적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국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서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적어보는 거 그거를 한번 초보 사업자분들한테 작성을 하게 해서 그걸 언제까지를 이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도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도 단계로 나눠서 안내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부분도 그냥 적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면은 사실 뭐 되거나 말거나 되겠지 뭐 알겠지 이러면서 흐지부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그룹 미팅이든 언제든지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다면은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 때문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사장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맨 처음 힘든 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할 때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 첫 번째 모였을 때 같이 만났을 때 우리 같이 버킷리스트 써보자. 두 번째 이 인생 시나리오 요것을 구역별로 한번 같은 색깔끼리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와 계획 세우기가 정말 그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파트너가 생겼을 때에 우리 같이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울 때 자,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저기 파트너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막막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들었죠.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계획을 세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 국장님은 이제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이것을 실천하려면은 정말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1대1이나 아니면 1대 몇이라도 같은 소그룹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초보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한 뭐 한두 시간만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최소한 두 시간은 저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한 만큼 정말 효과는 있더라고요. 힘든 만큼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배은희 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아, 네. 살아가고 있는 배은희입니다. 제 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 막 전에도 발표하긴 했는데 가장 먼저는 최근에 제가 친정에 다녀왔는데 저희 시골에는 이제 새로 집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집인데 기와집, 옛날으로 치면 기와집이죠. 기와집인데 이제 입식으로만 만들어서 내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집들을 저희 친정 엄마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어주고 싶다 그 생각은 했는데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근데 올라와서 자꾸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꿈은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년 안에 이거를 해드리고 싶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발표하면서 네, 3년 안에 이제 짓겠다. 이렇게 꿈을 발표했거든요. 발표하고 나니까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발표하기 전에는 그냥 해주고 싶다라고만 끝났는데 발표하고 이제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경험을 최근에 제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 초보잖아요. 운전 초보라서 전에는 차에 대해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정말 1도 없었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산타페인데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 좌우 요즘은 신차들은 전부 센서가 있잖아요. 신호음이 울리잖아요. 위험 신호. 근데 이런 새 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 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성공해서 이 새 차에 대한 욕심이 요즘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내 차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생각했던 거 선포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발표해 네. 주신 분. 네, 이경아 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국장님 강의를 듣고 나름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뭐 집, 차, 뭐 이렇게 뭐 기부 뭐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는 모여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 거를 생생하게 서로 이야기해 보는 거 이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넓은 집, 뭐, 주방이 넓은 집. 나는 그냥 주방이 넓은 집을 그냥 맨날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방이 넓은데, 거기에 어떻게, 그 수납이 어떻게 되며, 또, 예를 들면, 쇼파는 어떤 걸로, 어떤 색으로 어떻게 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 그걸 갖다가 집 하나에 대한 것만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좀 더 명료하게 내 머릿속에 구체화 되잖아요. 집도 그렇고 또는 뭐 여행 같은 거. 어디를 여행을 하고 싶다. 그냥 여행하고 싶다. 뭐 유럽으로 가고 싶다. 뭐 카드 한 장 들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고 어떤 곳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즐기면서 여행을 할 건지 누구랑 갈 건지 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우면서 정말 생생하게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생생하게 꿈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해봅시다.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서상진 사장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인생 시나리오 발표 시간을 갖자. 우리가 전국구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해도 이렇게 줌으로 같이 켜놓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우리 단톡 있으니까 좋은 날짜 한번 같이 건의를 해서 그 우리 투표 같은 것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를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유명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한 달 동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분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아, 네, 임진구 사장님. 제가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남혜진 국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표는 꿈과 목표는 다 세우셨잖아요. 그죠? 다 세우셨는데 그거를 내가 간절하게 꿈꾸지 다른 분은 다 꿈꾸셨을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꿈꾸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10년 내가 독거 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한다. 뭐 3년 뒤에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 중고인데 새 차로 아마 카니발도 구인성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봉고를 내가 운전해서 안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대형을 따도 안 되겠나 싶어서 대형을 따면 15인승, 25인승 다 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형을 따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이렇게 그죠? 운전수를 따로 채용해 가지고 차를 렌트해 가는 것보다 내 차로다가 내 파트너들을 내가 태워 가지고 세미나를 다니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아마 파트너가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몇십 명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갈 때는 몇십 명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대형을 내가 한 25인승을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그 운전수만 따로 또 스카우트 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직 7학년이 안 됐거든요. 아직 젊습니다. 네. 아직 7학년 되려고 하면 멀었어요. 몇 년 후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가 한 살 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 아주 젊습니다. 그래서 대형을 따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싶어요. 그래서 대형을 따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목표잖아요. 내가 대형을 따가지고 내 차를 25인승 몰고 예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많은 파트너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은 대형 따는 거 운전은 저 자신 있거든요. 그 대형만 따면은 뭐 버스도 운전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우선 저의 목표는 대형 면허증을 취득하자. 네. 올해 안으로 취득해보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대형 차도 사고 기사님도 모시고 그러면은 이제 파트너들과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성공을 빕니다. 또 이야기하실 분. 예, 지혜찬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는 지혜찬입니다. 네, 오늘 국장님 강의 너무나 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약간 못하는 게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다섯 가지 이제 책도 읽고 영상들도 보고
감동을 받은 거나 느낀 점도 쓰고 뭐 제품도 전하고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다섯 가지 과제를 하면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늘어서 또 영상을 많이 안 찾아보고 또 책도 많이 못 읽고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손님들도 요즘에 또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전화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 명, 두 명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하루에 드리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막 오시면은 오시는 족족 이게 팜플렛이랑 뭐 커피를 드리든지 뭐 제품을 드리든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아, 나 언제 성공하지?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세일즈 마스터 올라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뭔가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오늘 할 것도 몇 명을 만나겠다. 몇 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앞에 가게 앞에 나가서라도 이 플랫에 전하면서 한 10명 이상의 예, 또 고객들을 이렇게 소비자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야지 뭔가 내 자리에서 뭔가 최선을 더 120%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소비자도 안 내고 제 밑에 파트너도 안 내고 제 포인트도 안 내고 뭔가 목표가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하던 거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또 8가지 성공 그 원칙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 거를 제대로 챙겨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깨닫게 이렇게 유목조목 씹어서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신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자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 가지 핑계로 잘 안 되는데 목표 설정은 경영자 마인드 같아요. 내가 경영자 마인드가 있어야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나오지 소비자 마인드로서는 이 목표 설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목표 설정은 정말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이대로 마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 예. 그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인생 시나리오 이벤트 그거 쓴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작성을 하고 올렸는데 우리 센터에 몇 명이 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확인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 탑 상위에 있는 센터들 보니까 한 탑 10 안에 들라 그러면 그래도 한 20명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탑 10 안에 들고 한 100명 넘어가야지 뭐 위로 쑥 올라가는데 뭐 꼭 성적 순위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다들 쓰셨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쓰셨을 텐데 쓰신 거 그 보여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냥 뭐 나만 혼자 이렇게 살짝 몰래 일기장 그 열쇠 잠궈놓고 그렇게 보시려고 쓰신 거 아니죠? 예. 그냥 이왕 쓰신 거 사진 한 방 찍어서 매달 그 인생 시나리오 이벤트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도 인정한 그 올린 사람이 인원수가 많으면 서로 또 동기부여도 되고 으쌰으쌰 힘도 되고 우리 에이스 센터의 단결력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달에는 한 20명 쑥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훑어보니까
순위 안에 든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팀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지사항이나 전하실 말씀 네.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서상진 사장님 말씀 뒷받침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MZ세대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도파민 중독. 네,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음소거 됐어요. 자, 도파민 문제로 해주시면 돼요. 네, 전화가 왔어가지고요. 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계속 키면서 다니는 게 이 도파민 중독이라서 도파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그램에 내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데 도파민이 뿜뿜 나와서 미친대요. 근데 터미는 미쳐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우리도 도파민을 막 나오게 해야 돼요.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 여기 아는 사람 있는 데서 아니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스피치를 하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면서 진짜 이 인생 시나리오가 인생 시나리오를 내 걸로 듣는데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말 도파민이 사람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도파민이 진짜 헷가닥하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 정말 막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나와서 막 기분 좋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열정 많잖아요. 에이스 센터 열정 꼴립니까? 네. 지금 인생 시나리오 작성한 거 무조건 어떤 부분은 비어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규 사업자분들은 아,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안 해봐서 못 썼다. 하지만 집, 차, 효도, 여행 이런 것들은 또 쓰셨잖아요. 일부 쓰신 것만, 그거 누가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쓰신 것만이라도 우리 인생 시나리오 올리는데 올려서 우리 본사에 에이스라는 글자를 팍팍 도장 찍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발표를 할 건지 스피치를 원하는지 클릭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나는 스피치를 원한다. 안 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내가 스피치를 정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스피치에 당첨이 돼서 우리 서상진 사장님처럼 당첨이 돼서 앞에 나가서 인생 시나리오를 뭐 몇천 명 앞에서 발표를 하신다면은 진짜 도파민이 폭발을 해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진짜 내 걸로 확실하게 박아놓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루 두 번 읽는 거에 한 100배 1000배 효과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화이팅!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쓰고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읽고 계속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언니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꿈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알려라. 이거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오늘 시간을 정해서 한번 끝나면 바로 안 적으신 분들 한번 적어서 꿈과 목표 설정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원 음소거 해 주시고요. 오늘 또 힘있게 사원 외치고 일토로 나가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쓰지 않으며 생각을 경계하며 겸손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